친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실력 완성 대표 기출 문제 하도록 할게. 자, 1번 볼게. 자, 집합 X는 1, 2, 3, 4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F 중에서 이제 자, X는 1, 2, 3, 4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중에서, F 중에서야, 알겠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일 확률은 알겠지? 자, 그럼 조건 먼저 볼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7. 그지? 그러면 반. 여기서 임의를 택하는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함수 F 중에서. 그럼 얘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구해야 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전체의 경우의 수는 재 구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좀 보여줄게. 함수는 이렇게 각각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여러 가지 일단은 상황이 있을 텐데 1, 2, 3, 4 1, 2, 3, 4 X에서 X 1, 2, 3, 4 1, 2, 3, 4 자, 뭐냐면 더해서 7이 되는 거 자, 더해서 7이 되는 거 뭐가 있겠어? 1, 2, 4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 2, 3이 있을 수 있겠고 세 놈이니까. 그 다음, 1, 3, 3이 있을 수 있겠네. 그치? 세 놈이 값을 택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는 없다고. 그럼 3, 4는요? 3, 4, 셋이서 취하려면 3, 3, 4, 이러면 벌써 10이나 3, 4, 4, 11이 되잖아. 알겠지? 저 셋이서 치역을 더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케이스 자 어쨌든 얘는 1, 2, 3이야 자 1, 2, 4를 취해 1, 2, 4 그럼 이거 1대1 대응되는 거 3팩이잖아 맞니? 3팩이야 알겠니? 이거 짝짓기 해야 될 거 아니야 1, 2, 4 그지? 그러면 4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지. 그 다음에 2, 3은 그럼 2, 3이잖아. 그치? 1, 2, 3하고 그럼 1, 2, 3하고 2, 2, 3하고 짝짓기 하면 이거 배열하는 거지? 3팩에 2팩 그치? 그치? 왜냐하면 예, 2, 2, 3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3, 뭐 2가 될 수도 있고 이거 배열하는 가지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는 또 4가지지 곱하기 4 그 다음 1, 3, 3은 또 1하고 3을 취하는 거잖아 얘는 1, 2, 3이고 그럼 마찬가지지 얘도 1, 3, 3을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나오지 그래서 얘도
3팩, 2팩인데,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네 가지란 말이야. 얘 총 가지수야. 자, 6, 4, 24. 됐니? 3, 4, 12. 3, 4, 12. 그래서 총 48가지야. 내가 전체 경우의 수라고. 됐니? 근데 치역이 두 개가 되려면 얘는 탈락이야. 치역이 두 개 되려면 얘는 탈락이야. 그지? 근데 치역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아까는 네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가 1하고 4를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가지수 그지? 1대 대응시키는 가지수가 이거였잖아. 3팩에 2팩이었잖아. 그지? 3팩에 2팩이었잖아. 이거 대응시키는 거. 근데 아까는 얘가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은 치역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안 돼, 이제.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짝짓기 하는 거. 3팩에 2팩이었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제 치역이 두 개가 되려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고. 쫙. 쫙. 약분하고. 48분의 6 더하기 6, 12. 맞니? 48분의 10이면 뭐니? 4분의 1이니? 알겠지? 함수 문제는 이렇게 경우에 따져서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쌤은 해설보단 이게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해. 알겠니? 자. 항상 함수는 이렇게 따져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해설이 어렵단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 자, A, B, C, D 4개 문자와 1, 2, 3, 4에 4개 숫자가 있어. 이 8개 문자와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얘를 일렬로 나열.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가 되니? 8 팩토리알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다음 조건 만족시킬 확률. 자, 다음 조건이 뭐니? 가. 문자 A의 양쪽 옆에 숫자. A 양쪽 옆에 숫자. 숫자. 나. 1의 양쪽 옆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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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대. 자, 그러면, 바이. 지금, A는 숫자 숫자 와야 되고, 1은 문자 문자 와야 되는데, 얘네 둘이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지.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첫 번째, 쌤이, 뭐, 이웃하는 경우 먼저 해볼까?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A하고 1하고, 벌써 얘 2팩이 나오는 거 알겠니? A1, 1A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 알겠지? A하고 1. 그럼 이제 A, 이제 하나를 고정시켰어, 이제. A가 여기 있으면. 이제 요 숫자가 와야 되잖아. 숫자가 몇 개 나왔니? 얘는 썼고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오겠지. 그래서 왔다 쳐. 세 개 중에 하나 온 거야. 그러면 1은 양쪽에 문자니까 여기 문자 A를 제외한 세 개 중에 하나가 오겠지. 그지? 요, 썼고,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됐지? 얘,
입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세 놈 중에 한 놈.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나머지 문자 세 개 중에 한 놈.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변동이 생기면 안 되지. 요 놈들하고 나머지 3, 4, C, D 일렬로 배열하는 거. 5패. 얘네들 이제 끝났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경우 끝났고, 그럼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각자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각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자, A 입장에서는 이제 일은 오면 안 되잖아. 일은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다 또 적어볼까? 자, 다시 A, B, C, D 1, 2, 3, 4. 자, A 입장에서 이제는 일은 오면 안 돼. 일은 오면 안 돼.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세 개 중에서 두 개. 근데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래서 3P가 뭔지 알겠니? 뭐 2, 3 또는 3, 2가 올 수 있기 때문에 3P야. 알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1 입장에서 또 보자고. 그 다음 1 1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그럼 또 A를 제외한 3개 중에 2개가 올 수 있잖아. B, C 얘도 3개 중에 2개. 얘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됐니? 그래 놓고 이제 요놈들 요놈들 1, 2, 3 A, B, C 썼으니까 4하고 D 있지.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면 되잖아. 그러면 곱하기 4패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요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됐지? 그러면, 자, 여기 8팩을 4팩까지 나누고, 5, 6, 7, 8 해볼게. 그럼 여기 5가 남지? 5가 남아. 얘는 또 없어져. 알겠지? 그러면, 이, 자, 5, 2, 10, 90. 그 다음에, 6, 6, 36이니? 그러면, 126이지. 5, 6, 7, 8분의 126이야. 됐니? 3으로 나누면 40인가? 그러면 얘 2. 7로 나누면 1, 6. 1로 나누면 3. 40분의 3인가? 답은 40분의 3. 알겠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하는 거야. 됐니? 자, 3번 하도록 할게. 자, 서로 다른 주머니래. 서로 다른 주머니.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있대. 서로 다른 세 주머니. 알겠지? 서로 다른 세 주머니. 그니까, 1, 2, 3, 4, 5가 적힌 공 다섯 개가 있대. 자, 갑이 서로 다른 세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씩 꺼내고, 그 다음에 을도 하나씩 꺼내는데, 자, 갑이 꺼낸 세 개의 공에, 공에 적힌 숫자에 공에 적힌 숫자를
크기 순으로, 그러니까 먼저 뽑은 순으로 배열하는 게 아니라 크기 순으로 A1, H, H3, A1, H, H3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이 꺼낸 거는 크기 순으로 하면 B1, B2, B3. 남의 B1이 B2보다, B2가 B3보다 이라고 하고, 알겠지? 이라 할 때, 자, AI가 BI가 아닐 게 in I. I는 1, 2, 3. 이 I가 존재할 확률이야. 존재할 확률. AI하고 BI가 같지 않은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단 말이지. AI하고 BI가 같지 않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존재한다는 거라. 아하, 그럼 이거는 전체 경우에서. 자, A1은 B1, A2는 B2, A3는 B3. 모두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는 다르겠지. 모두 같은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하나는 다른 게 존재하겠지. 그 소리야. 알겠지? 전체 경우에서 이걸 빼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잘 봐라. 우리가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만약에 A가 1, 2, 2 이렇게 뽑아버리면 다 같아야 되잖아, 크기가. 근데 B가 어디서 1, 2를 뽑을 수가 있어? 못 뽑아? 어디서? 2 그래 하나 뽑았다 쳐. 그 다음에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값이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야만 이게 승립하는 거지. 값이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야만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고. 어쨌든 그러면 값이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값이 서로 다른 세 숫자 뽑는 경우, 그지? 5이 3이 되겠지. 일단 숫자만 먼저 선택하는 거야. 1, 2, 3, 4, 5 중에서 1, 2, 3이냐, 2, 3, 4냐, 3, 4, 5냐. 근데 주머니가 다 다르니까 같은 1, 2, 3이라도 1, 2, 3, 1, 2, 3, 1, 2, 3 이거 배열. 그치? 어떤 주머니에서 1, 2, 3을 뽑을 것이냐. 그 주머니의 배열 3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우리 전체 경우 먼저 구할게. 전체 경우. 자, 갑이 여기서 다섯 가지 뽑을 수 있지. 중에 하나. 여기서 다섯 개 중에 하나. 여기서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5의 3제곱이고. 그럼 을은 무조건 갑이 하나씩 뽑은 거 집어넣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4개,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1에서 뺄 거 아니야. 이거. 그지?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지. 갑이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야 을도 똑같은 크기의 숫자를 뽑을 수 있다고. 그러면 갑이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는 경우가, 일단 숫자 먼저 결정해. 그리고 그 숫자를 어느 주머니에서 뽑을 것이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5C3 곱하기 3팩.
이렇게 하면 일단은 된다라는 거지. 됐니? 53 곱하기 3패.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지. 요래 놓고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지. 하나 고정시키는 거지. 그치? 이제는 고정시킨 거야. 1, 2, 3을 뽑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은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2, 3, 1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에 3, 1, 2 가능하잖아. 2, 3, 1, 3, 1. 자, 이렇게 각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나로 고정시켰다니까? 여기서 1, 여기서 2, 여기서 3. 알겠지? 그러면 을은 여기서 2, 1, 3은 안 되지. 2, 3, 1. 그 다음에 3, 1, 2 이렇게 뽑을 수 있어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끝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주면 자, 예, 53이면 뭐니? 52니까 10이지. 그러면 자, 우리가 4를 갖다가 요 444로 해놔 보자. 약분을 좀 하자. 얘는 555. 자, 하나씩 약분을 하면 되지. 5를 하나 없애고 얘 2. 자, 2하고 2 없애고 4. 그 다음 요 1, 2, 3 있잖아. 1, 2, 3. 2 하나 없애고 얘 2. 됐니?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5, 25 곱하기 맞지? 25, 4, 100, 200이네 200 분의 제 200 마이너스 3이니? 그치? 이거 3 딱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200분의 197이 되겠다. 알겠지? 자, 대표 기출 문제 하도록 할게. 대표 기출 문제. 주머니에 주머니가 두 개 있대. 1, 2, 3, 4 있대. 카드가 1, 2, 3, 4가 있대. 카드가 갑은 A에서 갑은 A에서 A 주머니에서 을은 B 주머니에서 두 장을 꺼낸대. 알겠지? 각각 두 장을 꺼낸대. 갑이 가진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갑이 가진 두 장과 합 을이 가진 두 장의 카드의 합이 같을 확률 P분의 Q 이렇게 됐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알겠지? 그냥 두 개씩 꺼낸대. 두 개씩. 그러면 두 장의 카드의 합이 같을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3으로 같을 수 있겠지. 4로 같을 수 있겠지. 5로 같을 수 있겠지. 6으로 같을 수 있고 7로. 그냥 두 장을 꺼내기 때문에 2가 될 수는 없지. 1, 1 뽑는 게 아니니까. 3, 4, 5, 6, 7이 되겠지. 그러면 3을 뽑는다라는 거는 봐, 3을 뽑는다라는 거는 지금 4개 중에 2개 뽑잖아. 알겠니? 4개 중에 2개 뽑잖아. 근데 뭘 뽑아야 되는 거? 1, 2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한 가지지. 2C이니까 2C이니까 한 가지지. 그럼과 동시에 얘도 똑같아야지. 똑같이 뽑아야지. 42분의
이씨. 그럼 얘는 뭐니? 36분의 1이야. 결국은 봐. 전체 경우의 수는 4C 해갖고 36가지 경우야. 알겠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니까 이제 뭐 4C 할 필요 없이 이제 다 36분의 1로 되는 거야. 다 36분의 1로. 알겠지? 다 36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4가 되는 경우 뭐 13 말고 있니? 13 말고 있니? 그러니까 똑같지 뭐 경우의 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36분의 1 얘 36분의 1 얘 36분의 1. 그 다음에 5는 어? 잘 봐. 5는 얘 13일 때 얘 13 얘 13일 때 아시지? 5 하잖아 지금. 아 정말 쏘리 5 하는 거잖아 그지? 자 봐. 얘 14 할 때 얘 14 하나 얘 14 할 때 얘 23 둘 얘 23 할 때 얘 14 얘 23 할 때 23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 알겠지? 1414 1423 2323 2314 네 가지가 나온다. 어차피 전체 경우 수는 36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6 6은 뭐밖에 없니? 24 말고 없지? 얘도 24 얘도 36분의 1 7은 34밖에 없지? 36분의 1 어렵지 않지? 그럼 36분의 몇 가지니? 하나, 둘, 셋, 넷, 여덟 하면 4로 나누면 9분의 2니? 어렵지 않지? 그러면 9분의 2니까 11 됐지? 아주 간단한 문제다. 자, 마지막 대표 기출 문제 하도록 할게. 자,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을 만족시키는 음하점. 그지? 정수. 예,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딱 뭐야? 중복조합의 개수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3H10이야. 계산 문제 해볼까? 자, 13에서 1을 빼면 12C10에서 12C2는 자, 2분의 12, 11이니까 66. 66까지 경우 있어. 하나 놓고. 자, 선택한 순서상 X, Y, Z가 자, X-Y, Y-Z, Z-X가 0이 되면 안 되는 걸 만족시킬 확률. 자, 쟤는 어느 하나라도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X, Y, G 중 어느 둘도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X, Y, Z 중 어느 둘도 같으면 안 된다. 그럼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1 마이너스 아까 저기 전체 경우의 수 66분의 어느 둘도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뭐 하나만 같아도 되잖아. 그치? 세 개 중에서 어느 둘만 같아도 되잖아. 그러면 이제 뭘 뺄 거냐? X, 넌 Y. 이 뭐야? 넌 Y. 또는 Y는 Z. 또는 Z는 X. 뭐, 셋 중에서 어느 둘만 같은 걸 빼버리면, 알겠니? 되는 거지. 근데 이러다 보면 중복되는 게 있지. X는 Y는 Z.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같은 경우들을 다 빼주면 어느 둘도
적지 않은 거지. 그지? 뭐, 같은 걸 다 빼주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잘 보면, 셋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 될 수가 없어. 얘는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공통으로 빼줄 필요가 없다고. 안 일어나.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데, 뭐,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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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똑같아. 그래서, 그냥 3C1이나 3을 곱해주면 돼. 그리고 그냥 한 가지 경우만 해줘도 어차피 다 똑같은 케이스다는 거지. 그럼 X는 Y인 경우. 알겠니? 뭐, 0, 0, 10. 그러면 되잖아. 그 다음에 1, 1, 8. 2, 2, 6. 3, 3, 4. 4, 4, 2. 5, 5, 0. 몇 가지니? 0부터 5까지니까 6가지가 생긴다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거나 Y하고 Z가 같거나 Z하고 X가 같은 걸 빼주면 이제 같은 거 하나도 안 생기지. 알겠지? 그럼 얘가 6으로 나눠버리면 그지? 11분의 3이니? 그러면 1에서 빼면 11분의 8이 되고 그러면 두 개 더하래. 19. 알겠지? 자, 또 다음 문제로 찾아볼게.